네, 지금 하는 곳은 앵두가 되겠습니다. 앵두 녹지 삽목을 하고 있고요. 흙은 논의 말씀드렸는데 피트모스 지금 사용하고 있고, 요거는 재사용하는 흙입니다. 딸기 배지에서 나온 거고요.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량으로 나온답니다. 그래서 물 여러 번 줘서 비료기 다 빼내고 다시 하고 있고요. 자, 그러면 보시겠습니다. 앵두를 하는데, 이 앵두 하는 이유는, 이 앵두가 빨간 앵두 재래종이 아니고요. 계량종의 하얀 앵두입니다. 그래서, 접목도 좀 해놨습니다만, 그냥 재미삼아서 또 삽목을 해보고 있어요. 그래서 입자로 아랬죠. 입이 여긴 뭐 균일하니까, 뭐 아무데나 자르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그 다음에 잎 그대로 붙은 채로 좀 길게 했습니다. 간격이 잎에 입자루의 간격이 조밀하니까요.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꼽아주시고, 그 다음에 요 앵두는 아직도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선단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, 정화라고 하는데요. 요 정화 촉심을 해주시면 이 성장이 멈춰요. 일단 멈춰서 이 옆에서 이제 새순이 나오려고 하죠. 그럼 시간을 많이 버니까. 예, 그래서 성장 쪽으로 호르몬이 가는 게 아니고 이 밝은 쪽으로 가게 인위적으로 정화를 잘랐습니다. 네, 입자루 아랫부분 잘라주시고 정화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2cm, 3cm만 꼽아주시면 됩니다. 비스듬히 잘라주시고, 가운데 꼽아주고, 또 정화를 잘라주고, 꼽아주시면 돼요. 하나 더 해볼까요? 대각선으로. 그래서 이 흙은 무균 이어야지 되고 원칙적으로요. 그 다음에 무비료, 비분이 없어야지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물을 한번 주면 그래도 가급적이면 많이 머금게, 예, 그래 촉촉한 상태. 그 다음에 통기성도 좋아야지 되겠죠. 그래야지 안 썩으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, 예, 근처 화훼원이나 어디 뭐 다이소 가도 요즘 파는 것 같아요. 이 상토흙을. 그래서 이렇게 사서 하셔도 되고, 근처에 마사토나 모래가 있으면 그런 걸로 하셔도 좋습니다. 하나만 더 해볼까요? 그다음에 이파리 이렇게 따도 되는데, 안 타도 상관이 없어요. 이파리가 많은 많을수록 양분이 그만큼 많으니까 발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그래도 되겠죠. 이렇게 하고,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살균제 관주로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. 살균제 없으시면 뭐 그냥 맹물 하시고, 맹물도 너무 지저분한 거 하지 마시고요. 뭐 수돗물 같은 거, 그래 저는 관정수 깨끗한 거 부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관주를 밝은제를 꼭 쓰십시오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, 살균제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십시오. 지금 이 시기에는 녹지 삽목이라고 하는데 이 파란 거할 때는. 그래서 이 상처난 그 부위가 안 썩게, 덜 썩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시간을 벌어주면 거기서 칼월소 형성이 되고 그 부근에서 발근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저는 여기 집이니까 토피넴 지금 굴러다니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쓰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삽목상은요, 원래 가서 있을 곳에 놓고 계셔야지 돼요. 그래야지
이 카로수 형성이 될 때, 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다 보면 흙도 이제 균열이 돼서 뭐 금이 가고, 그러다 보면 이 카로수 형성이 되던 게 깨지고 상처나고 그러면 실패를 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저는 톱시냄 이런 거 쓰고 있고요. 요거 물 뿌리개니까 약간만 넣습니다. 약간. 티스푼, 나무 스푼에 4분의 1 정도를 물 뿌리개 넣어가지고 혼합을 해놨어요. 그래서 이 관주 살균제물을 충분하게 주시고요. 상처 부위까지 다 도달이 되게. 그리고 10여 분 있다가, 10여 분, 20여 분 있다가 다시 한번 주시고 제자리에 그대로 두시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공중 습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비닐은 일부러 안 씌워 주셔도 돼요. 습도 그 유지 때문에 그러는 건데, 공중 습도가 지금 90%가 넘습니다. 그래서 그냥 두셔도 됩니다. 비가 안 와도 공중 습도가 높으니까요, 장마철은. 그래서 삽목이 잘 되는 거죠. 네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예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